노아 홍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가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죽이는 심판. 자, 보겠습니다. 홍수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이 계속 그 가장 지구를 좋은 상태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그 물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한 번만 척 갈라놓으면 그냥 갈라져 있는 게 아니죠. 물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르는 그 힘을 거둬버리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일종입니다. 그 사랑을 거둬버리면 물은 다시 내려와서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제 바로의 손아귀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물을 갈라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지금 바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도 이집트의 왕이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웃 나라예요. 바로 이집트는 남쪽에 있고 이집트 북쪽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왜?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홍해 바다 물을 갈랐어. 네. 그 바다의 물이 나누어진 것도 이 땅에 있던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물을 가르셨습니다. 자, 바로는 이집트 왕이에요. 왕 바로 이웃 나라가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는 각 나라의 민족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이 민족성이 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웃 접경 나라의 신에 대해서도 이제 왕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을 믿고 있대. 세상에 창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물을 갈랐대. 물을 가르고 지구를 창조하고 그런 위대한 신이다. 그건 바로도 웃기는 신이구나. 세상에 물을 가르고 이 땅을 그거 별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설명하거든. 그런데 바로가 그 놀라운 사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물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물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말 무슨 말이에요? 중력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중력을 지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네? 어떻게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인 에너지를 지배한다. 네. 내 밤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력도 물리적인 에너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이 물리적인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면 물리적인 에너지인 우리의 뭐예요? 뇌파. 뇌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인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뜻이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뇌파가 변화되면 우리 몸 전체를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결과로 생체 전자파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도 변할 수 있고 또는 변했다고도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는 놀랍게도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자, 자 그래서.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바로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봐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듯이 나는 그렇죠. 지구를 싸고 있던 물을 나누고 궁창을 만들고 그래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하나님 맞다. 이렇게 지금 바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바로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줘서 이 바로도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바로 왕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거 큰 대박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 세상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 이런 물을 가르는 일이라든가 또는 재앙 있죠. 열재앙. 열재앙도 이제 자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혼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적 해석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열재앙은 뭐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어떻게 막 번식을 한다. 그래서 온 집 사람 집에 그냥 개구리가 득실거리고 그냥 궁전 안에도 개구리가 막 예.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구리의 번식을 조절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구리의 번식을 조절하는 그 조절의 손을 떼시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과잉 번식해서 사람이 못 살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태계 균형을 어떻게 조절하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이 손을 떼면 그 우박이나 이런 게 오지 않던 이집트에도 날씨가 험악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조절하면 그 하나님은 날씨도 조절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과정을 벌주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참 나쁜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벌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 네가 이걸 봤으면 나한테 돌아오면 어떻겠니? 예.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로가 선택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도 그렇고 뭐 날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축이 병들어 죽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을 돌보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이집트 왕 바로와 그 다음에 이집트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참 자비의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움은 그게 뭐냐 내가랄 때 하나님이 너 바로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 곧 나의 능력을 네 안에서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열 재앙의 과정은 어떻게든 바로를 설득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강제적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을 보여주고 바로가 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그것을 믿고 선택하도록. 자꾸 유도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그 열 재앙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셔야 된다. 그치? 자, 이제 그 정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탁, 홍해 물이 갈라진 걸 탁 봤을 때, 와, 이게 구라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게 진짜네.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맨다. 와. 그럼 바로 마음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는 동안에 또 누가 악령이 바로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야, 그거는 완전 구라고
물을 가르고 어쩌고 완전 구라고. 지금 네 눈앞에 벌어지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현상은 좀 비정상적인 자연 현상이야.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 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멋지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는 결국은 어떻게? 악령 쪽을, 사단 쪽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계신가? 아니야. 웃긴다. 그리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아니면 불신으로?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가르는 거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그 물 가르시고 계신 손을 어떻게 해야 돼? 거두셔야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를 물에 빠뜨려 죽이기 위하여 뭐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그것도 그러니까 물을 가르는 현상은 다 바로라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바로라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구원을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바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하고 싶어서 물을 가르고 있는 판인데 바로가 웃기지 마라 했으니까 바로는 뭘 선택해버린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른 손을 거두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계속 물을 가르고 있으면 바로는 뭐라고 생각할게?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런데 바로에게 바로가 죽는 순간이라도 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계셨구나를 끝까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말로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예비 준비 작업은 상당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람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뭐게?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서의 사람은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당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흙으로서의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그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드디어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벨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사람이었다가 구원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 뭐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천사면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요한 계시록에 가도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살지. 그 다음에 하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쭉 가인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딸들이 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들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참 아름다워.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그 딸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이래서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부부로 맺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제 이 결국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목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다 밑에서 목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다 불신자들이다. 세속적인 또는 조건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결국은 이 불신자 쪽으로 영향을 받고 자꾸 타락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이 세상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었다. 이런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 현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의 신은 그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러지 말라. 이 방향으로 가야지. 그럼 다 성령이 맨날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적 상태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이 나의 성령이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곧 뭐예요? 이 성령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거부당하고 인간들을 사람들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곧 오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떠난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가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마누라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뭐 사람 본래 육체인데 뭐 또 육체가 돼.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육체라는 말은 인간이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 사람을 육체 또는 육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다 뭐가 돼?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꽉 무조건적 사랑은 그 생명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 그렇게 믿지 않는 육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120년을 내가 기다려 주겠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참 이 사람들이 육체가 된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 1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고 하면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노아 부부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부부 그래서 8명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말 아주 절망적인 영적 상황이 도래했다 이거죠. 그래도 노아가 있으니까 그 노아를 시켜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어떻게 다시 마음을 돌려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120년 시간을 허락하겠다. 그만큼 기다리겠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뭐를 만들라고 그래요? 방주를 만들어. 그때는 방주란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방주는 밴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노아가 95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그랬어요? 노아는 뭘 알고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 점점 사람들이 육체가 되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죄의 덩어리가 되어 있고, 점점 더 하나님의 무엇을 다 떠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다 떠나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면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죽일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 죽으러 지금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그거를 죽여서 뭐해요? 그거를 가능하면 끝까지 뭐예요? 살려놓고 구원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식들 말이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의 시간을 두고, 노아야, 너 최선을 다해서 몇 명이라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래서 이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피피고 웃어.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왜 방주가 필요하게 될지 아는 거예요. 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죠?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영원히 이 물을 가르고 있으실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이 내려와서 홍수가 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홍수로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120년 동안 어쨌든지 몇 사람이라도 그 방주에 태워야 되는 거야. 예. 네. 자, 그래서 120년 동안 그래도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십니다. 당시에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뭐냐 하는데 여러 가지 학설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취미 없습니다. 저는 이거 연구도 안 해봤고, 연구해봐야 이거는 뭐 학설이 많은데요. 제가 읽어보긴 읽어봤어요. 봤는데 뭐 여러분들의 저의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 박사님, 네피림이 뭡니까? 그럼 전 모른다고 그래요. 하여튼 네피림이라는 그 총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특출한 존재들, 아주 그 영웅적인, 세상적으로 막 아주 그냥 놀라운 사람들, 그런 아마 뜻이 있다. 뭐 거인 막 그러는데, 그 거인이란 게 뭐 육체적으로도 거인이겠지만은 이 아주 그 강력한 지도자들 또는 영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진리는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그렇죠? 뭐 여러분 요즘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달라이 라마 막 사람들이 와, 그다음 뭐 가르침을 공부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누구예요? 막 그 유명한 학자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론, 온 세상을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을 흔들어버린 사람 있죠? 몰라요.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유명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뭐예요? 저는 히틀러가 온 세상을 어떻게요? 흔들었잖아. 사람이 얼마나 죽었어. 이제 이런 특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덩치만 큰 거인이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왜? 여기 보면 그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 특출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뭐예요? 용사라. 여기 나오네. 고대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칼 막스. 응? 그렇죠. 칼 막스. 이 칼 막스의 영향력은 뭐, 위대하죠? 온 세상 절반이 그냥, 빨간색으로. 지금까지 막,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하다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물잔이 있는데, 지금 물을 조금 더 부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물이 차고 넘치지 않는 상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어떻게? 아직도 조금 남았다. 근데 이게 관영해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죄로 꽉 찼어. 완전히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꽉 차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뭐예요? 전혀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전혀 없어졌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 인간들이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코 죽으리라예요. 그건 죽게 돼 있어. 벌써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 죽어버린 사람을 왜 또 죽여야 돼? 그렇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죽어버리게 돼 있어. 그거를 죽어서, 죽어버리지 않게 해서, 안으려고 구원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죄인들이 구원을 거부, 생명을 거부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필요 없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이제는 진선미가 어떻게? 조금도 없어.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 6장 6절이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6장 6절만 잘 올바로 이해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홍수를 내가 다 죽여버렸다.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번역이 참으로 한심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 그러한 양상, 사람들의 양상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이 번역이 참 나쁜 번역이에요.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후회하셨다. 그 사실 이 후회했다는 번역으로 영어 킹 제임스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repen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다 이런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킹 제임스만 repented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sorry 했다 이거예요. sorry.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 뭐 전부 sorry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I'm so sorry.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sorry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sorry를 안 써요. 그런데 그거는 아,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뜻이거든. I'm so sorry that happened to your husband. 아, 막 이렇게 동정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 놈의 새끼들이 죄가 많으니까 이 자식들 그냥 다 죽여버려야지. 그냥 이게 아니에요. I'm so sorry. 그러니까 이제 구식 영어로 킹 제임스 번역을 repent 하나님이 회개했다라고 번역한 건 아주 구식 영어예요. 그거를 신식으로 옮기면 sorry예요. sorry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 성경은 그냥 한탄하사 뭐 후회하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느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잘 표현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sorry는 됐고, 그러니까 sorry라는 말은 그 죄를 지금 많이 짓고 지금 죽게 생겼잖아. 그렇죠? 지금 죽었어, 영적으로.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sorry 했다, 이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sorry하고 또 맞먹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것이 그 sorry했고 그 다음에 he was grieved. 예, grieve 하나님의 마음속이 그리워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이게 그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말 성경은 여기 보면 마음에 그리운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그럼 근심 뭐 여러분 근심이란 거는 별로 심각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걱정되냐? 이 정도죠. 이건 완전히 틀린 번역이에요. 아, grieve 하고는 전혀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공동 번역은 뭐, 마음이 아프셨다. 세 개는 보면,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신 마음 아파하셨다. 자, 그러면, 그리우는 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한국말 성경에 이 grieve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냐면, 이 grieve라는 이것은 우리 한국말에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grieve. 네.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에 grieve하고 제일 가깝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내가 막 너무너무 그리워. 여러분, 너무너무 죽은 남편이나 죽은 그 사랑하는 아내, 너무너무 죽어버렸어. 그리워하니까 어떻게? 죽더라고요. 어, 죽더라고요. 그런 고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grieve 6장,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은 정말 쏘리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grieve 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미국 사전입니다. grieve 동사. grieved라고도 할 수 있고 grieving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to feel 느낌이다. 무엇입니까? 아주 큰 슬픔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다. She was, she has grieved over his death. 그러니까 그녀는 grieved 했다. 왜? 그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무려 nearly 3 years. 무려 3년간을 그리워하며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to distress mentally.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는 거다. 그 다음에 보면, grieve와 동의어, 유사 단어가 있다면, grieve에 유사한 단어는 mourn이다, mourn. mourning이란 말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그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을 참 자기가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보내는,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뜻이 그리우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grieve is the stronger word. grieve는 더 강력한 단어다. 뭐보다, 그냥 mourn. mourn은 우리말로 애도입니다, 애도. 그러면서 grieve란 것은 endured alone and in silence. 자기 혼자서 조용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혼자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단어 선택은 이 모세가 이 단어 선택을 의도적으로 이걸 선택했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거 뭐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보면 grieve over the loss of the friend. 그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grieve한다. 그래서 우리 말로서는 그리워한다. 이게 grieve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다음 그리움의 고통. 그래서 자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는 비통이라고 번역했네요. 훨씬 낫네요, 비통. 비통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버리고 떠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선택했어. 그 자식들을 이 하나님은 뭐요? 그리워한다. 그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죽음을 선택한 사망을 선택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그 사람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선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 하나님이 멸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서 멸망해. 근데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그래요? 이거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이 지금 죽음을 선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죽일 거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합니까? 우리가 선택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선택해서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아버지를 떠났더라도 도망갔더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내가 잃었다고 얘기하듯이 네. 네. 결국 그런 무선적 표현, 감성적 표현, 예, 감성적 표현.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 그것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하신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요.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8절. 자, 이 8절이 다행히 아주 이 한글 킹 제임스는, 번역을 자, 바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아, 내가 얘들,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뭐가 보여? 은혜가 보여. 이제 이게 끝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뭐 자기가 실제로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뭐 했다?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다? grace,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뭘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슬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별이 가까이 와서. 왜? 이제 120년이 거의 지나고, 이제 물을, 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막고 있는 손을 어떻게 지금 거두실 때가 다 왔어.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면 얘들과는 영영 뭐예요? 이별이라. 그 이별의 고통을 그리우라 그런다.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거를 안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뭐 공의의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 슬픈 거는,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번역을 해버렸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놈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다 죽이는데 노아는 착해서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다. 아시겠죠? 자, 또 다른 데 보실래요?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 놀랄 만한 일이에요. 또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착하니까 봐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어떻게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게 어떻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그 지금 악한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이제 곧 죽을 텐데 홍수 때문에 그들을 정말 안타까워.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까 아침에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기록을 해석할 거냐.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생략하고 지금 노아 홍수는 자 보세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선택의 자유를 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뭐하라고 치마를 해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고 그래서 그 가죽옷을 해입혀서 자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그 선택에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를 어떻게 당하도록 허락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래도 참 마침 아담과 이브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렇죠. 그 돌아오는 과정이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이 아마 그건 다음 기회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고 또 돌아 오고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는 이게 너무 심각해. 세상에 그 당시에 아마 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살았을 텐데 달랑 여덟 식구만 남고 어떻게 다 죽어버렸어. 그거는 그들의 멋대로 된 거예요. 선택대로 된 거예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선택도 줬어요. 120년 동안.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지금 곧 홍수가 올 것이다. 타라, 방주에 타라. 그래서 그래도 백성들은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이 홍수 때처럼 또 뭐예요?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보고 무지개를 탁 보여줍니다.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거를 안 하겠다. 홍수같이 이런 거. 인간의 선택에 뭐예요? 다 맡겨놨다가는 다 뭐예요? 죽음을 선택해. 그래서 나는 인간들에게 강제로 인간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인간들이 죽음을 선택해도 그 죽음을 누가 죽겠다? 내 아들이 대신 죽겠다. 그래서 이런 홍수같이 다 죽는 이런 거는 내가 다시는 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아들이 와서 너희들 대신하여 죽는 그 십자가로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쯤 이제 얘기했으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를 볼 때 야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되셨구나 그거를 안다면 이제는 돌아올 거라 이 말이에요. 아직은 이제는 왜? 이게 우리의 선택에 달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아들이 대신 죽을 것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야기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극한 고통.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 인간들이 다 하나님 거부하고, 그 자기 선택대로 되니까 결국 선택대로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였다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정반대편에 가서.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얘기는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큰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홍수 때문에 하나님을 다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되고, 다 사람들은 자꾸 그런 홍수를 이용해서 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겁나게 두려운 분이라고 강조하고, 네. 이래서 지금 무조건적 사랑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들렸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서, 아, 하나님이 나쁜 놈들이라고 다 죽여버린 사건이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창조의 결과, 그 인간들. 그래서 여기서 깊은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은 사랑을 느끼셔서, 그 사랑, 그렇게 강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돼서 여러분 유전자 회복되셔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으로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이 깨우침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유전자는 켜지고 있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 사랑이 치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점점 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주장하고 있던 그 조건적 사랑은 점점 더 희미해지게 사라지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힘, 그 힘이 우리의 유전자들을 정말 강력하게 회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